안녕하세요, 펑진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 12월 28일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패치 리뷰를 해볼 겁니다. 업데이트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업데이트는. 네, 근데 뭐 업데이트인 만큼 뭐 내용을 채우려고 했는지 분량을 채우려고 했는지 서신 한 장이 도착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은 좀 짧으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서신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 내용은 그냥 로키우스. 이게 이제 주기가 랜덤 시간을 재고 고정 주기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12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보스가 네임드가 컷이 되고 12시간 뒤에 뭐 12시간부터 12시간 59분 요 사이에 젠이 됐었던 느낌이었거든요. 이것도 젠 타임을 좀 한번 체크를 해보긴 해봐야 되겠지만 한 12시간 정도라고 예상되지 않을까. 컷 시간 기준 12시간.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드랍률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제가 나타임 때 여기를 못 가봐서 어떤 팀들이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드랍하는 아이템들이 전부 다 드랍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원래는 점검 전에 이 녀석이 이제 얼룬이나 이런 것도 드랍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리스트도 삭제된 거 보면은 드랍이 아예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걸 삭제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 재료들 그리고 이 던전 레벨 때에 맞는 그런 재료들만 넣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드랍률이 상향됐다고 하니까 이제 뭐 복수로도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 내용들이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해서 빠르게 넘어갔다. 그 다음에 기타 변경 사항인데, 이제 신화가 요번에 신규 신화 탈 것들이 나오면서 두 가지에서 네 가지로 4종으로 확장이 됐죠. 그로 인해서 이 변경 횟수가 2회였는데 3회로 추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공지도 올라오긴 했는데 변경을 하고 나서 중복 요소 돌려야 되는데 수가 안 돼서 못 돌린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문의를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확정하신 분들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돌도쇼를 더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한번 문의를 남겨보시게.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그럼 신규 이벤트를 살펴보기 전에 서신부터 살펴볼게요. 뭐 11번째 서신에 뭐 2023년 뭐 2024년 어쩌고저쩌고 멋진 애가 너희들한테만 되겠지. 어? 본 서버 이 뒷전으로 하고 이제 글로벌 준비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고. 앙! 아무튼 뭐 감사 선물하면서 이제 온타임으로 이런 보상들을 줬고, 첫 번째 서신 내용을 보면 월드 던전 리뉴얼이 된다고 합니다. 이 월드 던전, 우리가 지금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마다 가는 이 월드 던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추첨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4주 단위로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일주일 단위 랜덤 방식으로 매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되냐라고 보면은 기간이 1월 5일이라고 돼 있는 거 보면 목요일마다 초기화돼서 목요일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부터 일, 화, 목 진행한 다음 또 이제 일요일부터는 새로운 서버화 되는 거라고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얘네들이 조금 우리가 딥하게 들어가 찾아보면은 조추첨식 방송도 의미 없다 판단한 게 아닌가. 사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디렉터나 뭐 이제 운영진 한 명 앉혀놓고 게스트들 불러놓고 아니면 혹은 유저들 간담회처럼 해서 청문회식으로 이 게임은 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언제 고쳐줄 거냐,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답변이라 들어볼 수 있는 이런 공식 방송을 기다리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매칭이 이제 4주에서 일주일 단위로 줄어든 대신에 이제 아티팩트나 뭐 이런 시간 초기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4주 동안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매칭만 일주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월드 던전 지역이 좀 바뀌는데 지금 약간 동굴 같은 이런 꼬불꼬불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에픽 던전처럼 이제 개방형 필드 타입으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글라이더도 활용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사막화가 됐어. 보스는 이제 화요일에 한 마리, 목요일에 한 마리, 일요일에 두 마리가 나왔잖아. 이제는 다 동시에 나온다고 하네요. 서버 매칭이 주 1회, 보스는 일주일에 6마리. 치열한 또 쌈박질이 되지 않을까. 매칭 운빨 존망 게임을 또 외치게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성장 컨텐츠가 추가가 됩니다. 성장 컨텐츠를 보자마자 좀 걱정이 됐어요. 단원 여러분들의 캐릭이 육성에 도움이 될 성장 컨텐츠를 추가됩니다. 그런데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재활용하며 캐릭터의 주요 능력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딱 이거 보자마자 야 이거 어떤 식으로 나올까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열장을 만들어 새로운 장비창인 거지. 거기다가 뭐 등급별로 그 아이템들을 넣으면 활성화되는 능력치들이 있다든지, 뭐 방어구면 방어, 무기나 뭐 이런 액세서리면 특정 능력치들, 명중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어떤 특정 게이지가 있어. 내가 먹는 재료든 아이템은 다 넣어서 녹이는 거야. 그래서 그 게이지가 풀로 찰 때마다 뭐 능력치 1포인트씩 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그저 니니지 그런 게임에서 뭐 이제 연금술처럼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연금술이라고 했으면 여기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설명을 해놨을 거고
캐릭터의 주요 능력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는 이야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새로 상세하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이런 유추 정도는 재미 정도로 해보시고 뭐 댓글로도 한번 의견 한번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상급 기술 특성 이것도 나온다고 합니다. 뭐 기존 스킬들을 더 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특성을 만들고 있는데 상급 특성은 이제 3차, 4차 했을 때만 쓸 수 있고 기존 기술 특성 포인트랑 활용하면은 뭐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든지 뭐 여기에선 이거, 다른 판때기에선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올린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스킬 관련된 뭐 그런 것들 나온다고는 하는데 지금 스킬북 저렴한 것들을 사고 계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이제 무기 숙련 포인트를 뭐 1페이지, 2페이지 나눠서 분사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스킬북들을 분해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스킬 조각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지금 스킬북들이 너무 많이 쌓여나가고 있고 시세도 많이 떨어지고 가치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나왔을 때 한번 좀 지켜보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신규 글라이더가 추가가 돼요. 이제 신화등급 글라이더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전설까지 나와있죠. 이제 20일 뒤에 1월 18일에 이제 신규 글라이더들이 나오는데 뭐 전설 영웅 희귀 하면서 이제 보유 효과도 좀 확장이 될 거고 신화가 나오게 될 건데 우리가 뭐 희귀를 뽑던 영웅을 뽑던 희귀 4마리를 모아서 영웅 도전을 하고 영웅 4마리를 모아서 전설 도전을 했었잖아요. 과연 신화는 전설 4마리를 모아서 신화를 도전하는 걸까? 아니면 글라이더니까 전설 2마리로 도전을 하는 형식일까? 뽑기에서 자연빵으로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최근에 글라이더 업적도 생겼잖아요. 장인의 공구상자. 신화는 1000상자일까 1500상자일까 999상자일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이 나오네요. 용이 신규 글라이더가 나온다는 거 장인 상위 상자도 뭐 그럴만하네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뽑기하면서 신화를 얘네가 자연상을 준 적이 없으니까 네 이로 인해서 벌써 지금 창공의 조각 시세가 뭐 200원까지 떠오르는 서버도 꽤 많더라고. 자 아무튼 이 도전형 솔로 던전이면은 뭐 다른 게임이 있어도 뭐 타워 형식이 되겠죠.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돌파하고 그 층마다 뭐 보스 도발, 몬스터 섬멸, 뭐 보물찾기, 탈출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미한 네, 층별로 컨셉을 가져서 이런 게 출시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몇 시즌 초기화되면서 시즌 내에 높은 층을 끌려면 랭킹 보상이라든지 뭐 몇 층 돌파라든지 뭐 점수 시스템으로 간다면 그 점수를 점수 기준으로 그 이상된 그 구간에 있는 그 특별한 보상이 좀 있지 않을까. 요거는 좀 긍정적이긴 해요. 재미있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재미있게 있었던 나이트크로우 시기를 생각해보면은 성장 구간에서 메인 퀘스트를 깨고 막 이런 건 뭐 인던 보스 막 2시간 때리고 4시간 때리고 난 뭐 어디 찾고 까마귀 찾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좀 소소한 추억거리를 좀 곱씹을 수 있지 않을까. 단 한 시즌만 재밌을 것 같아. 다음 시즌부터는 재미가 없겠죠. 네, 그거를 또 시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다섯 번째 전 서버 연합이 참전하는 대규모 영지 정복 컨텐츠를 개발 중입니다. 개발 중이에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우선 떡밥은 뿌려놓고 이제 사람들을 유치하겠다.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뭐 삼국지는 다름없네요. 물론 이 트리스트의 맵 기준으로 된 것 같긴 하지만 뭐 삼국지 같은 느낌이 가장 많이 들죠. 배 서버가 18개고 소 서버가 3개잖아. 그럼 몇 개 서버? 쉬운 4개? 쉬운 4개면 이 블락이 쉬운 4개일까? 뭐 루트비, 나이트 비숍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점령해서 그 점령한 만큼 혹은 그 점령한 땅의 그 서버의 그 뭐 무언가를 네, 얻어가는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분배금이 되긴 하겠죠. 뭐 상점에 소모되는 공원주화, 길드주화, 거래소 수수료 아니면 뭐 이제 소모됐던 제작비용들이나 골드들 그런 것들 상점 구매에 이용됐던 골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취합돼서 그 서버에 사용된 것들을 분배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사실 약간 점령전에서 그냥 미니게임 형식으로 무슨 성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뭐 부수면서 뭐 점령하고 뭐 버프 받아서 싸우고 그런 식의 시스템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 진짜 점령전이 나와버렸네요. 영지 정복 점령전이 나와버렸어. 동성이라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나의 본진을 가진 상태에서 여기를 점령했을 때 인원이 그만큼 분산이 될 거니까 이제는 다른 쪽에서 빈 곳을 쳐들어올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매칭도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뭐 입찰이나 그런 경쟁 시스템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이벤트를 좀 살펴보자. 웰컴 이벤트 하면서 이제 쓰레기도 좀 주고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지. 누군가에게 소중한 건데 뭐 나오지도 않아서 좀 쓰레기라고 했지만 찰나란입니다. 네, 마지막 첫 번째 날에는 이제 첫 번째 날이랑 이제 마지막 날 찰나란인데 고급 이상만 주는 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이번엔 신년 연말 감사제 이벤트 하면서 첫날부터 이제 재합성권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합성하셨던 최고 등급의 그 합성 기록을 가지고 재합성을 하게 됩니다. 1일차에는 할 것, 마지막 7일차에는 무기 외형 재합성권을 줍니다. 만약에 나는 합성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합성 기록이 없다 하신 분들은 이제 일반 제작 탭에 가셔서 네,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것도 그냥 영웅으로 주면 어땠을까. 물론 작업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긴 하지만 좀 이제 시기에 따른 가치 변화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자, 그 다음 보스토벌 이벤트도 있어요. 보스토벌에서 이제 보스를 잡게 되면 요 상자를 줍니다. 이 보스토벌은 우리가 난 12시 그리고 20시 그리고 00시에 가는 이 보스토벌이죠. 여기에서 원래는 요 상자가 없는 요 보상들만 줬는데 요 상자를 줘요. 구성품 상자를 보면은 이제 상급 비전서 이런 재료들을 주는데, 사실 여기에서 좀 가치가 있다, 우리가 좀 나오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은 뭐 엘리기오 영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급 비전서들이 되겠죠. 아니면 마력이 깃든 석판이라든지. 그래서 뭐 나올지 궁금해서 저도 오늘 클리어하고 가지고 와봤거든요. 까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합시약 아니면 상금 주머니가 나오지 않을까. 어? 모리온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모리온이 나왔고, 아무튼 뭐 이런 식이니까 모아서 까셔보시든, 네, 한번 여기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충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벤트인가? 자, 다음에 엘몬드 새해 맞지? 엘몬드. 엘몬드는 뭐냐? 파티 던전이에요. 이제 파티 던전을 클리어하게 되면은 요 상자를 줍니다. 여기 상자에서는 이제 주화들, 연금술에 관련된 파편 같은 거, 혼돈의 파편 같은 거, 요런 것들을 주는데, 뭐 여기 둘 중 하나겠죠. 보통 뭐 이 두 개짜리 주머니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파티 던전을 이제 클리어할 때마다 이 보상들을 주고, 이 단계별로 보상 개수가 좀 다릅니다. 1, 2단계는 1개, 3단계는 2개, 4, 5단계는 3개, 6, 7단계는 4개씩 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수습 이벤트라면서 수습 보상이 2배가 되니까 이번에 최대한 활용하셔서 지혜의 원천 수급도 하시고, 이런 식의 지혜의 원천 시세가 자연스럽게 같이 하락을 하거든요. 스킬 기술 제작이나 기술 강화를 조금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고 조금 이벤트가 끝날 때 끝날 무렵까지 좀 존버를 하셨다가 좀 저렴하게 스킬들을 완성하실 수 있지 않나. 그다음에 고귀한 무기 외형 패스 이런 것들 나오고, 뭐 평소에 나오는 패스권이라 보시면 됩니다. 월간 패스라고 보시면 되죠. 컬렉을 시즌 기간제 28일짜리 컬렉을 채우는 건데, 이제 00시가 되면 이 컬렉은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29, 30, 31일 동안 없다가 1월 1일 매달 1일이 됐을 때 이 패스를 구매하셔서 이 컬렉을 채우시면 보상들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패스들은 뭐 하나에 1, 2가 있어서 33,000원, 33,000원, 66,000원짜리 그냥 월 정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따지고 보면은 보상도 크게 나쁘진 않은 편이라 버프도 받으실 겸 준비하시면. 근데 사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거를 28일이 아니라 그냥 며칠 더 쓰게 하더라도 이런 버프들 안 끊어지게 1일부터 말일까지 해주면 얼마나 깔끔해요. 예? 네? 그쵸? 30에 08시네요. 그러네요. 조금 연장해주긴 했네. 그 전에는 28일 칼같이 하지 않았나? 듣긴 하나보다. 아무튼 이 첫 번째 패스는 경우액 50%, 두 번째 패스는 명중사, 방어사, 피해 감소 6. 성접은 이전 패키지랑 뭐 다르지 않아요. 약간 뭐 청룡의 해 하면서 뭐 서신도 뭐 그럴싸하게 띄워놓고 신년맞이 뭐 연말 감사하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패키지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 33,000원짜리 뭐 이거 요거 낚이시면 안 돼요. 11뽑 5상자가 아닙니다. 한 개짜리 5개예요. 네, 이런 거 낚이지 마시고. 네, 다이아는 결제한 금액만큼 주니까 뭐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원소와 관련된. 자, 그 다음 스텝업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 이벤트 뭐 기간제 컬렉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55,000원짜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걸 획득하고 11만원짜리 요거 사고 요거 추가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곱창술 스텝업도 마찬가지. 보상은 약간 좀 두 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최근에 뽑기를 진행하면서 이게 비슷한가? 가치가 뭐 이게 좀 다른가? 하면서 좀 살펴봤는데, 이 11만원짜리 이것도 몇 한번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나오던 상품이죠. 이거랑 스텝업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몇 개를 더 주나? 6개. 어? 스텝업 요번에 정신 차린 다이아가 두 배네요? 요런 거는 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랐네. 원래 여기도 4,000 다이아였거든. 8,000 다이아로 올렸구나. 55,000원짜리는 4,000, 11만원짜리 8,000. 여기 스텝업은 좀 그런 차별점이 있었네요. 저게 나오기 전에는 뽑기권을 보시면 뭐 11뽑 8개, 8개, 16개, 황혼 2개를 줬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6개, 6개,
하고 뭐 이렇게 퉁 뭐 이런 느낌이라 뽑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다이에 대한 수급량이 좀 늘어나면서 마지막 차에는 영웅 한 마리를 준다. 영웅 전설이긴 한데 뭐 영웅 뽑기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도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33,000원짜리 요 원소 뽑기 있고 그리고 또 33,000원짜리 악세 뽑기권이 뽑기 상자가 있고 이번에는 좀 이런 게 좀 나오긴 했네요. 약간 보충해라 비어있는 빵그를 좀 잘 준비해라 하면서 이제 마력 추출? 마력 추출 관련된 패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로 구매할 수 있는 원소 뽑기랑 닭껍 뽑기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신 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요것도 나왔습니다. 요번에 브런트의 다이아 충전 지령에서 요번에 나온 겁니다. 요번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8만 다이아 뭐 요즘엔 패키지에서 반 정도밖에 안 주니까 뭐 한 50 정도는 긁어야 채울 수 있지 않나. 아무튼 뭐 다이아 충전할 때마다 이런 보상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너무 계획해서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채우려고 어거지로 과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잘 구매하시면서 필요한 과금 똑똑한 과금은 없겠지만 필요에 의한 과금만 보다 똑똑하게 소모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DJ를 까러 가볼까? 지금까지 펑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렇게 패치 리뷰